네, 안녕하십니까. 꿀떡한 편집장 알쌤입니다. 아, 오늘 또 새벽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또한 골,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네, 토트넘 팀 입단 후에 통산 99호 골자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의 동점골이었는데 정말 또 멋있는 역습에 이어서 네,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기 자체는 사실 1대0으로 예, 모하메드 살라에게 이제 득점포를 선제골을 내주면서 점점 끌려갔지만 그 득점 선제골 실점 후에 6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또 골망을 가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말 그 역습 상황이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그죠? 마네 선수가 예, 오버헤드 킥, 바이시클 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살짝 위기였는데 그것을 바로 역습으로 이어진 다음에 네, 로셀소 선수가 이제 빠른 드리블 돌파 중원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걸 이제 전방으로 뛰는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수비를 스피드로 벗겨낸 후에 알리송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고, 오른발로 먼 골대가 아닌 가까운 골대를 바라보고 차면서 골망을 가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이제 업사이드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 때문에 VAR 판독이 진행됐지만, 거의 뭐 가까스로 일자 수비 발과 손흥민 선수의 발이 거의 이제 일자가 되는 네, 1년이 돼서 업사이드 판정을 비껴갈 수 있었던 온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올 시즌 리그 11호 골, 그래서 좀 전에 득점포를 가동했던 그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이제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 루인 선수와 11골로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의 득점으로 사실 정말 올 시즌 강팀에게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이제 두 번째 경기였죠. 사우샘프튼과의 경기에서 네 골을 퍼부은 이후에 네, 맨유와 이제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고 뭐 중간에 웨스트햄, 뭐 번리 이런 팀들이 있었지만 또 맨시티와 아스날 상대로도 골을 터트린 이후에 이날 또 선두 싸움을 하고 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집어넣으면서 예, 굉장히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예,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뭐올 시즌에는 굉장히 이제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탑 클래스 공격수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은 이만 전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무리뉴 감독 인터뷰라든지 이제 뭐 다른 선수들 인터뷰 그리고 후속 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